우리들의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안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그렇죠? 그것을 소위 생체 전류, 생체 전자파라고 한다. 그 생체 전자파 중에 제일 중요한 전자파가 뇌파다. 그 뇌파는, 이런 생체 전류는 변한다. 수시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도 생체 전자파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도 생체 전자파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반응하고 다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생체 전자파, 뇌파를 알파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별로 좋지 않은 파를 베타파라고.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그 상태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그 생체 전자파, 그 특히 뇌파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우리, 뇌파는 어떻게 변할까? 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진실을 알게 됐다. 선함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느낀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됐다. 그럴 때, 알파파로 변해요. 즉각적으로. 변하면, 유전자 상태도 아주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고, 그래서 엔도르핀도 생산이 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T세포의 유전자도 켜져서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그래서 면역력도 강화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건강과, 우리의 건강과 생체 전자파는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생체 전자파, 우리 뇌파는 특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았을 때는 그게 알파파가 돼. 그러나 그 반대,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뭐요? 금방 알파파가 베타파로 변해버려. 아주 나쁜 파로. 그러면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 이 원칙이 여러분의 그 투병 생활에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좋은 약 먹고 아무리 그래봐야 내 뇌파가 나쁜 뇌파로 쏙 바뀌어 버리면 만사 거예요. 또 유전자가 곧 유전자의 상태가 나빠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내면에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그 뜻. 그래서 그 뜻.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좋은 뜻을 우리의 마음, 곧 우리 마음은 여기 뇌 있죠. 그렇죠? 뇌 속으로 좋은 뜻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좋은 뇌파, 알파파가 되고, 나쁜 뜻이 들어오면 뭐예요? 내가 속았구나.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바꿔져 버려. 그래서, 모든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우리가 어떤 뜻,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정말 사랑스럽다. 참 이쁘다. 그럴 때는,
알파파가 돼. 그러나 저거 미워 죽겠다. 그 쓸데없이 여러분 TV 연속극 보고 아이고 전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건강에 큰 손해 아시겠죠? 그래서 투병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좋은 뜻을 품자.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조건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금방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조건 반사라는 실험을 러시아 유명한 생리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레몬 좋아해요? 레몬 먹어봤어요? 자, 그럼 이 두 마리 던졌는데 여러분 입안에서는 뭐가 고이기 시작해요?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샘에서 침을 생산하게 돼요. 무슨 말 했는데? 레몬이라고 그랬는데. 레몬의 뜻은 뭐예요? 시다. 침은 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침을 만드는 유전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자, 그 이제 개를 가지고 조건 반사 실험을 했어요. 그렇죠? 파블로 박사가 개를 데려다 놓고 종을 땡 쳤어요. 종을 땡 치니까 이 개는 이제 왜 종을 치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멍청해가지고 개들도 왜 이러는지 모르면 뭐 이러잖아요. 침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왜? 종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 다음부터 땡치고 맛있는 거 주고 또 땡치고 맛있는 거 주면 개가 뭘 잡아요? 감을 잡아요. 무슨 감? 아, 종을 치면 나한테 우리 주인님이 맛있는 거를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종소리에 무엇을 알게 돼?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뜻. 그 뜻을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3일 지나면, 이제는 종 안 쳐도 돼요. 종만 어떻게 딱 들고 있어도 개는 어떻게 돼요? 저 뜻, 이제요 주인님이 예, 이제 나한테 맛있는 거 주러 왔다. 그걸 뜻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종 칠 필요가 없어 이제. 침 나오고 그다음 막 꼬리가 흔들려 안 흔들려. 왜 꼬리가 흔들려요? 엔도르핀이 나오니까. 왜 엔돌핀이 나와요? 우리 뇌 속에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어. 뭐 때문에? 이 개가 왜 주인님이 종을 들었냐 하는 그 뜻을, 그 의도를,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산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의 의미가 중요할까요?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살고 있느냐. 그게 제일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의미를 모르면 멍청해진다니까. 그리고 유전자들 반응을 안 해. 자, 그래서 이제,
이제는 총 안 쳐도, 총만 딱 들어도, 고리를 막, 유전자가 막 반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흘째 되면, 이제는 종 들 필요도 없어. 주인이 뭐만 쳐다보면 돼요. 종만 쳐다보면 그때부터, 이제는 종 소리가 없어도 괜찮고, 아, 주인님이 종을 칠라 그러는구나. 아, 종만 쳐다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5일째가 됐다. 근데 5일째 주인이 종을 탁 들어서, 아, 걔는 지금, 기대가 부풀렸어. 그렇죠? 막 조건 반사가 막 일어나. 아, 침도 나오고,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엔돌핀 유전자 켜지고,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동시에 무슨 유전자도 켜져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 반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뜻에 유전자들이 반응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파블로 박사가 이제 종을 들고 막 걔는 이제 좋아 죽는 거야. 땡 쳐치고 그 다음에 종을 탁 놓고 파블로 박사가 나가버렸어. 맛있는 거 안 주고. 이 순간에 걔는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져. 왜? 배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유전자에 아주 충격적인 영향을 미쳐. 기가 막히니까 힘이 빠져야 안 빠져요. 힘이 쫙 빠지고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도록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것을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기가 딱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이때 많은 유전자들이 쫙 그래서 우리 투병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의미를 자꾸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타트로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이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유전자가 다시 활발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포입니다, 이게. 세포막. 세포막. 여기에 빨간 것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이 당뇨병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세포막. 아, 세포막. 세포막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구멍이 빵빵 뚫린 풍선 같죠. 그렇죠? 가위로 세포막을 딱 껍질 찢으면 뭐가 나오냐면, 예, 네, 염색체라는 것이 나와요. 염색체. 염색체는 보니까 뭐 뭉치예요? 실 뭉치예요. 그런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런 염색체가 23개씩 들어있어요. 23개씩. 자, 그러면 이 실을 확대해 봅시다.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바로 이게 실이에요. 실이 꼬불꼬불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 이 실을 뭐라 부르냐면 이중나선형이라고 그래요. 왜 이중이에요? 줄이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을 이중 나선형에 그래서 자 그게 이게 이제 유전자들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을 대신했어. 그래서 이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전자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배웠잖아요, 여러분. 스위치. 그 스위치에 뭐가 가서 붙으면 그 노란색 물질, 노란색 물질을 며칠기라고 부릅니다. 그 도화학 물질이에요, 또. 그래서 탁 붙으면 켜졌던 유전자가 며칠기가 와서 스위치에 딱 올라 붙으면 지난번에 동영상 보셨죠? 그렇죠? 탁 꺼져. 그 며칠기가 딱 떨어져 나가면 착해져요, 또.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 초자연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막 귀신 고칼로로서로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하죠. 자, 근데 이제 이 유전자가 이중나선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자, 이중나선을 펴면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이 두 줄이야. 두 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줄 사이에,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물질들이 딱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요, 조립. 조립.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도 조립식 글자예요. 그렇죠? 자, 이 상구 할 때, 시옷이라는 글자하고, 아하고, 이영하고, 이거 조립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 이렇게 조립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바뀌면 큰일 나요. 부속품이 바뀌면 큰일 나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형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던 기억을 여기 갖다 놓으면, 상구가 누가 돼버려요? 이 사구래. 좀 멍청한 놈 같지 않아요? 상구는 똑똑한데, 사구는 이상해. 자, 또. 여기 있던 이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시옷하고 자리를 바꿔. 그럼 제 이름이 뭐가 돼요? 이 악구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란 건 이런 거예요. 상구는 건강하고, 멋있고, 그런데, 이 악구라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맨날 놀래. 악구병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또 사구병도 사구는 멍청해.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이렇게 유전자에 우리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 여기 두 줄 사이에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의 배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유전자 변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나서 상구가 앗구로 될 수도 있고 사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돼 있죠.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글자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전자, 지도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23자,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딱딱 조립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된 네 가지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줄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얀색 물질이 있고, 이 갈색 물질이 있고, 그래서 총 여섯 가지 물질로 유전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속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줄도 토막토막 줄이에요. 이 토막 난 하얀색 물질이 뭔가, 화학적으로는 어떤 물질인가 보니까 당이에요, 당. 당분이야. 줄은 당분이고. 그 다음에 이 줄, 토막토막 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들기 위하여 토막을 탁탁 갖다 붙여주는 물질이 인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 이 줄에 붙어 있는, 당에 붙어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이름이 아데닌이니까 A, 티민이니까 T, 구아닌이니까 G, 시토신이니까 C. 그래서 A, T, G, C라는 네 가지 글자로 표현되는 네 가지 종류의 물질, 이 물질을 염기라고 그럽니다.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염기, 네 종류의 염기 중에 한 개의 염기, 티민이라는 T 염기가 여기에 당분하고 붙고, 그 다음에 이 갈색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염기와 당분과 요거 뭐? 인산.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거는 뭐죠? 당. 요거는 염기. 요거는 인산. 그렇죠. 자, 다시. 요거는 염기,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이세 가지가 딱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을 DNA라고 그래요. DNA. DNA는 우리 한국말로는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핵산. 자, 그래서 유전자는 보니까 이 DNA가 몇 종류예요? 네 종류죠. 왜? 염기가 네 종류니까.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씩 이렇게 착착 붙어요. 조립이 돼. 예, 네, 조립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를 길게 만들어서 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자, 우리 한글도 글자의 배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엉뚱한 이름이 돼버리듯이, 우리 유전자도 이 DNA의 염기의 배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상한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돼서 본래 유전자고 다른 유전자가 돼버려. 글자. 그 글자는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뭐도 달라져요? 뜻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자체가 뜻을 가진 글자예요. 놀랍죠. 그렇죠.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가 글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바뀌면 유전자도 어떻게 바뀌게 돼 있다니까. 글자는 뜻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편지를 하나 썼다. 써놓고, 아, 그건 내가 좀 잘못 표현했구나 하고, 바꾸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해? 글자를 또 바꾸면 되잖아요. 유전자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유전자를,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로,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세포의 변질이 질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포의 변질이란 것은 유전자의 변질이야. 유전자의 변질이란 것은 결국 뭐예요? 유전자 글자의 배열 순서. 즉, 내 종류의 DNA의 배열 순서. 이게 뜻이 달라지면 글자의 배열 순서도 달라져야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의 변화, 마음속의 생각의 변화에 유전자는 전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와 우리의 뜻, 생각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어떻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신. 정신. 정신이 있는가 하면 그 정신은 정신님이라고 부를 만큼 어떻게 해요? 아주 정성스럽고 부드럽고 총명하고 훌륭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결한 그런 신을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어떻게 부드럽게 보호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더라도 과연 우리 속에 암세포가 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돌보고 만약 생겼다 그러면 T세포들을 보내가지고 정성스럽게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주는 그런 신. 부드럽고 정성스럽고 참 좋은 그런 신이 있냐 하면 정반대로 무슨 신도 있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알았다? 잡신.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은 다 무엇에 홀려서 살고 있다? 잡신에 홀려서. 자, 그래서 돈신도 잡신에 속합니다. 아시죠? 돈신, 자존심의 신. 예. 예, 뭐 그런 거 많죠. 명예욕의 신, 권력의 신, 그런 걸 다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과 잡신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과 무슨 영? 악령의 대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의 싸움이다?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악령은 항상, 잡신은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부정적인 생각, 나쁜 뜻, 부정적인 뜻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서 이 잡신들은 악령들은 내가 싫어해도 막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지금 막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두려움, 증오심, 분노 이런 것이 막 들어와.
들어오니까 난 이게 싫다고 고개는 막 흔들고 그래도 우리는 뿌리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야 뿌리쳐요? 잡신을 쫓아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정신이다. 정신님. 그래서 우리는 잡신이 부정적인 악한 생각 이런 거를 넣어주고 절망아 나는 안 날 것 같아 뭐 이런 강의실에서는 박수 잘 쳐놓고 또 이제 불 끄고 잘라 그러면 나는 안 날 것 같아 이런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여러분 보세요. 그런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해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 자신은 만들고 싶어 안 싶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싫어. 그런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진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건반사로 돌아갔어. 근데 파블로 박사가 종 치긴 쳐놓고서는 배신해버렸어. 아무것도 안 주고 착 나가버리니까 걔가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돌아왔어. 돌아와서 종을 딱 드니까 걔가 어떻게 믿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한번 배신을 당하면. 그러나 또 줄 수도 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반신 반의. 반신. 그래서 꼬랑지도 어떻게 될까? 지난번까지는 흔들렸는데 반신반의 하면 뭐예요? 흔들까 말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유전자도 어떻게 될까요? 켜질까 말까 그래서 우리 건강에는 어떤 원칙, 어떤 중요한 진리에 대한 뭐예요? 확실한 지식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도 잘 안 믿깁니다. 그건 아직도 어떤 때는 유전자 켜지기도 하고 안 켜질 수도 있고 그것은 뭐예요? 확실한 인식과 확실히 내가 이해를 했냐 못했냐와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확실히 이 진실을, 이 과학적인 사실을 내가 믿을 것이냐?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런 영향을 유전자가 다 세밀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환경에 어떤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지식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나의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는 내가, 아, 알았어. 나는 이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변질될 수 있는 거구나. 변질될 수 있으니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동시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전혀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도 모르면 아무 희망도 없고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힘을 가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유명한 펜실바니아 대학에
마틴 셀릭먼이라는 아주 그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가 뭐를 실험을 했냐고 하면, 그 사람이 실험해서 그, 참, 큰 그 깨우침을 사람들에게 준 것이 뭐냐고 하면, learned helplessness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learned는 뭐예요? learned. 학습된 이 말입니다. 학습된 helpless. 억장이 무너지고, 실망. 그렇죠. 그런 책을 써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 책, learned, 학습된. 학습된이란 말은 배우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연습도 포함됩니다. helplessness. 자, 이게 지금 무슨 실험이냐면, 우울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쥐를, 한 쥐는 손에 꼭 쥐고, 그러면 손에 꼭 쥐니까 쥐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몸부림을 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몸부림 막 치고 빠져나가려고. 근데 절대로 안 나죠. 그래서 15분 동안.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해. 그거를 또 한 일주일 해. 그러면 이 쥐가 어떤 쥐가 될까? 전혀 자기 자신을 뭐요? 그냥 포기해버린 쥐가 돼. 그거를 helplessness라 그래. 난 포기. 근데 이제 다른 쥐는 손에 꼭 쥐고 있어. 쥐고 있으면 막 빠져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5분씩 놔줘. 그러고 있다가 또 잡아. 그래서 손에 쥐어져 있는 시간은 다 똑같아. 양쪽 두 쥐 다. 이쪽 쥐도 60분, 1시간. 이쪽 쥐도 손에 쥐어져 있는 시간 60분. 그러나 이쪽 쥐는 뭐예요? 막 빠져나가려고 할, 막 노력을 할 때 한 번씩 놔줘. 그러면 두 쥐가 완전히 다른 쥐가 돼버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두 쥐를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두 쥐가 어떻게 막 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헤엄을 치죠. 그런데 이쪽에 절대로 안 놔준 쥐는 헤엄 조금 치다가 포기해버리고 뽀록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쪽 쥐는 뭐예요? 악착같이 끝까지 헤엄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없는 쥐예요? 죽은 쥐나. 희망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왼손 쥐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 나중에 다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지. 이쪽 쥐는 내가 애를 쓰니까 뭐예요? 지구멍에도 뭐예요? 볕들 날이 있더라!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똑같은 고생을 했는데, 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지, 희망을 놔버리는지. 예. 그래서 이 실망, 절망도 우리가 학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earned, 뭐예요? optimism. optimism이 무슨 말이죠?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optimism은, 뭐냐면, 긍정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악착같이.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선택을 해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잡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려거든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또는 악착같이 어떻게 해라? 거부해라.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연습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자꾸 약으로 적당히 뭐 안정제로서 뭐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하여튼 이래서 이 잡신들은 계속 나는 안 돼, 너는 절대로 안 돼 이런 그런 마음을 넣어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전자를 꺼서 결국은 질병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책이 보세요. 미국에서 내셔널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참. 참, 저도, 아주 읽어보고, 참, 여기서, 그렇지. 사람은,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서. 나는, 좋아지기로, 긍정적이기를 나는 뭐 하겠다?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런 참 놀라운 그 실험적으로 이렇게 밝혀놓은 것들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아차 잘못하면 그 의미를 잘못 부정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면 그 부정적인 의미가 내 유전자를 다 꺼버리고 나는 그러니까 내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하죠. 그러면 뭐예요? 엔도르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물질 엔도르핀도 생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로토닌도 생산이 안 되고 또 여러분 우리 지난번 월드컵 때 예. 16강에 뭐요? 진출했을 때, 다 어떻게 하세요? 와! 그렇게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도파민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면, 와! 손흥민이가 해가지고, 황, 누구예요? 황희찬이가 절묘하게 넣어서 이야 막 사람들이 흥분적으로 기뻐하는 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 물질을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을 생산한 유전자 꺼지면 그래서 16강에 드디어 진출하게 돼도. 와, 기쁘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것과 싸워야 돼.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저 자신도 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오.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뻔했어. 왜? 그때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부산 출신은 5명인가? 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 5명 중에 하나가 누구라? 이상구야. 여러분, 그때는 살만 났습니다. 온 부산 시내에서 뭐예요? 나만큼 똑똑한 놈 있으면 나와봐. 그것을 무슨 맛에 산다? 내 잘난 맛에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잖아요. 나보다 잘난 놈이 되게 많아. 네. 부산서는 뭐 5명밖에 안 됐는데, 서울에 와서 실제로 개학을 해보니까, 아, 이 경기고등학교, 그때 경기가, 경기고등학교 출신이 막 한 40명 되는 거예요. 뭐가 팍 죽었어. 네. 그때 말로는 약호가 팍 죽었어. 그건 이제 기가 팍 죽었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뜻이 잘난 맛에 산다. 여기에 철저하게 매달려 있으면 제가 서울 와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명수까지는 좋았는데 뭐 5명 대 뭐 40명 좋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고등학교 출신 중에 클래식 음악을 잘 이제 조예가 깊은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친하게 됐어. 그리고 자기 집에 놀러를 갔지. 그래서 이제 탁 가서 그 집에,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막 들어가는 데부터 대문부터 벌써 기가 죽었어. 마당에 이제 부산에 우리 집은 방 두 칸밖에 없었고 마당은 텃밭이야. 그런데 이 녀석 집에는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정원. 그게 연못도 있고, 부산에서는 목이 드문 금붕어도 있고. 그런데 그까지는 견딜만했어요. 근데 그 친구 집 응접실이 안 돼 있고, 응접실이 피아노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기가 팍 죽었어. 부산에는 학교에도 피아노 있는 학교가 별로 없었고, 풍금 뭐 이런 거 있었다고. 근데 이 자식이 피아노를 한 곡 쳐줄까 그래. 막 그 말 듣고 저는 딱 살맛이 떨어져 버려. 아시겠죠? 네? 여러분, 50평짜리에 사는 사람들이 살만 났다가 몇 평짜리 만나면? 80평짜리 만나면 딱 살맛 떨어지는. 인생의 의미가 내가 잘나야 행복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잘난 맛에 사는 이 병이 확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수가 뭐예요? 제일 많죠. 왜? 나중에 보니까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부산성 폼 딱 잡고 목에 힘 딱 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이 친구가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쫙 쳐버리는데, 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상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야 돼. 남과 비교해서 나는 뭐요? 못났잖아. 그러므로 나는 뭐요? 불행해야 돼. 이런 완전히 엉터리 인생에 대한 엉터리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고. 그게 너무 중요해. 돈도 잘 벌고 더 잘 받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연세대학교 다닐 때 서울의대 놈들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산다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뭐냐에 대한 의미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치명적인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미돼요. 자, 그래서 막 그날부터 살기가 싫더라고요. 옛날에 한참 생각했던 인생이란 것이 뭐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고, 결국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우연히 계획도 없이 태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좀 더 크면 공부해야 되고, 죽도록 공부해야 되고, 의과대학 공부는 진짜 죽도록 하는 공부입니다. 치열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죽도록 병원에 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늙어서 병들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면 어떤 놈이 똑똑한 놈이요? 빨리 죽는 놈이 똑똑하다. 그래서 제가 죽을 결심을 했다고요. 자, 죽자. 뭐 인생이란 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뭐. 그래가지고 죽을 결심을 딱 하니까 여러분. 내가 또 나는 역시 잘났어. 왜? 이렇게 저 녀석들은 다 똑똑하지 못해서 빨리 죽을 결심도 못하고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공부 안 해.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이 바보같이 보여서 상대적으로 나는 똑똑해지더라고. 참,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게 자존심 덩어리야. 내가 잘나야 돼. 그래서 상대적인 행복, 절대적 행복감이 없어. 나는 2류, 3류 학교 나와도 좋아. 왜? 그럼 이 절대적인 게 있어야 돼. 절대적인 행복감은 내가 그 아기가 태어났어. 얘가 뭐 여러분 잘났건 못났건 다른 아이보다 누구 애만 좋아요. 내 아이만 좋아. 아무것도 비교할 필요도 없어. 얘만 됐어 나는. 이런 행복이 절대적 행복이거든요. 비교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느껴야만 행복해진다는 것은 진짜 행복, 곧 절대적 행복이 뭔 줄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대적 행복을 찾는 그래서 그 절대적 행복을 찾아야만
인생에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탁 깼다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예. 네. 이렇게 깨달으면, 그래. 예. 네. 옛날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니까 한국은 그때 벤츠, 벤자도 없었어. 막 벤츠가 굴러 댕겨가는데 막 더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내가 살다가 저 벤츠도 한 대 타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요. 그래서 벤츠를 결국 돈 벌어가지고 두 대나 샀다고. 조그만한 벤츠 있어. 큰 거보다 더 비싸요. 벤츠 스포츠카. 아, 큰 거, 세단. 아, 그래서 그냥 어깨 힘 탁 주고, 살았죠. 그 참.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벤츠를 탁 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이 상대적 행복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비교 의식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시죠? 그래서 저 너무 좋다. 근데 나는 못하잖아. 이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아시겠죠? 근데요,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좀 달라요. 너 좋은 차 타는구나. 좋겠다. 거기서 끝나. 그걸 가지고, 캬, 좋겠다. 나는 저런 차도 못 타보고. 네, 이렇게 막 속타하고 애타하고 막. 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빌딩 청소부다. 청소부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말을 못 해. 근데요, 미국 가서 살아보면, 아버지가 청소부면 청소부라고 얘기해. 아들이 마약에 빠졌으면 마약에 빠졌다고 얘기해.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살아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 교회에 나와서 우리 아들이 마약을 시작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러냐고. 기도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남이 막, 남의 집에 뭐, 나쁜 일이 생긴 거 같아. 그 집에 그랬대. 그러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쾌감을 느끼고 있고, 이거 나빠요. 아주 아름답지 않아. 그렇죠.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또 그럴 거를 잘 아니까, 그 집에 많이 하면, 아니까 나는 또 숨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숨기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왜 알아요, 우리는? 왜 남들이 그럴 거야? 왜 알아요 우리는? 나도 그러니까 알지.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살면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알면은 그런 고통들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크게 오해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왜 안 죽을게? 그 경기 출신 그 피아노 치는 놈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까. 왜 안 죽을게? 죽으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 죽을 때도 잘나게 죽어야 되겠더라고.
다른 놈들이 이제 상구가 죽었다 그러면 뭐야?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게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죽어야 멋있게 죽고, 동창들이 자기들끼리 나중에 내 죽고 나서도 뭐야? 야, 그 새끼 멋지게 죽었어. 그런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 미쳤죠, 그렇죠? 그 우리가 미쳤다고 알고 보면, 저는 이제 그 제 삶의 옛날을 돌이켜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냐? 그래가지고 멋있게 죽어, 멋있는데 가서 죽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일 멋있는 데를 찾다가 찾았는데 그게 어디냐? 양양이야. 양양 낙산사 의상대 절벽에 소나무 쫙 있고 거기에 이제 육각정겨 팔각정겨 딱 있잖아요. 그 절벽에서 딱 뛰어내리면 그 뛰어내린 상상마다 멋있다 이상구.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폼생폼사. 이거는 뻥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용. 죽어서 남 칭찬받으면 뭐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때는 양양 가는 버스, 막 대관령 그 길, 막 포장도 안 된 길, 막 먼지투성이, 뭐 시간도 10시간, 12시간씩 걸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는 버스표. 그래가지고 다음 일요일이면 이제 가는 거야 양양. 딱 계획이 섰어요. 그러다가 화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온 몸이 쑤시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새끼 순 거짓말쟁이야. 죽는다 그래 놓고 뭐예요? 죽기 싫대 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지금 내 생각, 옳은 생각이라고 확신하고. 이 인생에 다 그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내 생각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내가 나를 못 믿겠구나. 아, 이 자식이 그 이상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겠다는 생각도 이것도 뭐예요? 나중에 가서 뭔가를 깨달으면 분명히 후회할 그런 결정이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자, 낙상자 의상자, 이거는 쇼일 수도 있다. 남 보기 보여주기. 지금 생각하면 쇼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쇼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인간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나 자신도 못 믿으니까 그 믿을 수 있는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진리대로 따라가야지. 막 변하는 나를 따라가다가는 큰 후회를 하게 되어있대.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다? 자살 보류. 왜 보류를 했는? 취소를 하지 않았어요. 왜? 취소할 만큼 제가 깨달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왜 나는 죽어야 된다고 결심을 해놓고도
이렇게 독감 걸리니까 죽기 싫은 이유가 뭘까? 이게 이해를 못 하겠다. 내가 나를 이해를 못 하겠다. 죽는 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여러분, 그때 제가 죽어버렸으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뉴 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박사님, 오래 사세요. 진심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러면 뭐예요? 집에 피아노 없다고, 피아노 못 친다고, 죽어버리는 게 좋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막 심각했다고. 그래서 제가 왜 독감에 걸려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왜 내가 갑자기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 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모르고 그냥 자살을 감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제가 보류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살고 싶다는 이 독감 걸려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살고 싶다라는 이 삶에 대한 욕구가 어디서 오는 거야, 이거는. 모르겠어.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보류. 그래서 보류하고 살 동안은 공부 열심히 하자, 까지까. 피아노가 있든 말든 뭐요? 성공하지 말고 공부하자. 그리고 의사로서 성공하자. 그래서 미국 가자. 그때 미국에 의사가 부족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나와서 의대 졸업생들에게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게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에 붙었어. 그러니까 또 살맛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요, 그때 미국 가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군의관 생활.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미국 의사 시험은 합격하고 군의관 생활을 3년을 했어요. 그 군의관 생활 동안에 참 행복했습니다. 왜? 그때 사위감 최고 1등 사위감은 누구게? 미국 가는 온 한국 사람들 다 미국 가고 싶어 할 때야, 그때가. 그때가 1970년이니까. 그렇죠. 1960년대 말. 한국 그때 형편없었어. 다 미국을 가야 돼. 그래서 딸을 누구한테 줘야 돼? 미국 가는 군의관. 그때는 줄 섰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아, 잘났어? 역시. 그래도 내가 왜 그때 살고 싶어 했는지, 죽기가 싫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은 제 나이 39살이 돼서, 아, 이래서 나를 내가 죽지 않게 됐구나, 를 깨닫게 됐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나의 그 유치한 인생관,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나를 죽게 한 유치한 천에 빠진 천박한 인생관을 넣어준 것이 누구요? 그게 잡신이었어. 그래서 잡신 들었다. 그 잡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그러다가 뭐가 돌아온 거예요? 39살 때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 몸에 있던 그 당시에 난 자살을 보류하고 사니까 뭐 건강하게 살았겠어요. 미국 가서 그 뭐 좋은 양주 막 마시고 막 벤츠 타서 타고 막 폼 잡고 댕기고 그때 막 고기 막 한국에서 그렇게 먹기 힘들었던 고기 막 미국 가니까 막 그러니까 병이 막 나는 거예요. 기관지 전식도 걸리고 소화 불량도 걸리고 역류성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음식이 막 올라 그러고 역류성 식도염 정신이 들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신이 들어오니까 잡신은 팍 기가 죽었어. 그래서 뉴 스타트를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와 80이 바로 눈앞인데 또 불구하고 뭐예요? 자 이렇게 건강하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참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병들이 놀랍게 회복하는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되 참 바쁘게 살거든요. 살되 의미가 있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결국 남에게 어떻게 해요? 특히 여러분들 저는 의사로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참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이제 눈 감고 가도 어떻게 허무하게 가지는 않겠구나. 그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 그때는 폐결핵 약이 없었어. 그래서 폐결핵 걸리면 많은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이래 다 죽고 우리 아버님 33세 돌아가서 버렸어. 그래서 그때 제가 7살인가 그랬는데 상군어는 의사가 돼서 나처럼 이렇게 죽지 않고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의과대학을 갔죠. 갔는데 의과대학 가니까 배우니까 의사가 되어도 병 낫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의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세만 완화시키는 일시적인 증세 치료를 할 수 있을 뿐, 병 자체를 완전히 치유시킬 수는 이 의사로서는 할 수 없다. 그거를 배우게 돼요. 그럼, 의과대학에서는 정직하게 가르친다. 과학적으로 못 고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뇨성, 망막, 와도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니까요. 그냥 더 빨리 발전하지 않도록.
중지시켜주는, 뭐, 그런 것만 할 수 있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 소관이야? 생기를 주시는, 유전자를 만든 그런 존재의 소관이에요. 그, 전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기 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것을 소개하고, 자,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기를 받아들였을 때, 네, 우리 몸에, 여러분, 나는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나도 모르는 새에 죽여버리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존재, 초인간적인 존재, 제가 부르기는 정신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그 생기로 정신을 차리시고 잡신과 싸우셔서 승리하고 여러분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게 치유를 받고 나면, 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벤츠만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바로 이거구나. 왜? 바로 이거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자연치유. 자연치유력이라고. 자연치유력이 바로 생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생기를 알고, 뉴스타트를 알면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병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병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 약도 안 먹는다. 그런 나는 건강하다.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병도 나아야 되겠지만은, 이 병이 낫고 나서 여러분의 생애는 더 의미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